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지부 의장님과 박한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관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 신뢰, 창원 성산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단풍 구경하러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가을 여행커녕 일상적인 이동에도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교통안전표지판입니다. 운전자는 T자형 교차로라는 것을 미리 알고 운전을 합니다. 만약 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표지판만 보고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표지판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지역적인 관리 점검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된 보도인데 이걸 따라간 시각장애인은 시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설치 기준대로 폭을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는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도 기준에 부적합한 점형 블록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큽니다. 문제는 이처럼 잘못 설치된 교통이동 편의시설이 도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설치하는 이동 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데 시군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과 시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더 큰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동 편의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만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가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 조사의 결과 경남의 버스, 버스 정류장, 여객선 터미널, 보행 환경 등 기준 적합 설치율은 전국의 최저입니다. 경남 340만 도민 중 106만 명이 교통약자이고 이 중 19만 명이 정도는 자가 있는 교통약자입니다.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장애인 등의 편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통약자법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의 편의시설의 적합성 심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문이 잘못 설치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 예산과 행정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정진 적절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도 이 같은 사각지대가 있는 한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동권 보장의 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전 사후 이동 편의 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기존 적합 설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을 비롯해 이동 편의 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와 관련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우리 경남에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원 건물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가는 길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편리한 시설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